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요 이의 비밀을 좀 살펴봅시다. 저 이는 변수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exception은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exception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는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요 앞에 있는 exception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제가 arithmetic exception이 캐치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주석으로 되어 있는 요걸 해제하고 이 위에 있는 얘를 주석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0을 2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달고서 디버거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구경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요 2라고 하는 저 변수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를 보면 디테일드 메시지에 슬래시 by 0, 즉 0로 나누기를 했다. 그래서 생긴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exception이 왜 발생했는지를 맥락적으로 이 코드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라는 것과 함께 뭐가 문제였는지를 이렇게 시스템이 알려주는, 자바가 알려주는 에러 메시지도 같이 출력하고 싶다면 요 뒤에다가 2점, 예, 저기 있는 디테일 메시지는 직접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get 메시지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해 주면 얘가 요 디테일 메시지를 출력해 줄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캐치문에서 실행을 끝내지 않고 여기 있는 5가 실행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그 빨간색 메시지 기억나세요? 자, 요거 제가 한번 잠깐 지우고 한번 해보죠. 트라이 문을 다 지워버리고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 빨간색 메시지가 뜨면서 여기서 실행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실행될 기회가 없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하고 요게 실행이 되면서 동시에 끝에 있는 코드도 실행되게 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보셨던 요 빨간색 에러도 뜨게 하고 싶다. 그러면 print stack trace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서 빨간색 메시지가 뜨고 실행은 정상적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이게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뭐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이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고 뭐로부터 시작됐는지, 몇 번째 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게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예요. 그런데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와 같은 에러 메시지는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예, 특히나 여러분의 시스템이 그 서버 쪽 시스템이 이런 거라면 그 메시지 안에 굉장히 심각한 보안적인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단서들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요. 그런 에러 메시지는 내부적으로 파일이나 이런 형태로 우리 관리자들만 볼수 있는 형태로 잘 감춰놔야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여러분이 로깅 시스템이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그런 걸 해주는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치가 발생했을 때그 캐치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을지를 파악하는 get 메시지, print stack trace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